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의로운 죄인과 더러운 죄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교회에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교인입니다. 굉장히 철두철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바리새교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남의 재산을 늑탈하고 부정부패를 행하고 유대인들의 세금을 탈취해서 로마에게 바치는 굉장히 미움을 받고 괄시를 받는 세상에 다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남을 물시했습니다. 자기의 공적을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굉장한 분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십일조는 최소까지 다 상세하게 십일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의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은 삶도 살지 않으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속에는 교만과 자기 우상화 이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자기 우상화를 가장 미워합니다. 이 바리새교인은 외면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무릇 마음의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태가 공인한 죄인이거든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의 공적도 없고 자기 행위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이 사람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바리새교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로운 죄인이고 세리는 자기를 공개적으로 죄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의로운 죄인과 더러운 죄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 우상화한 의로운 죄인보다 낮아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어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나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나갔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한 의로운 죄인보다도 자기의 가슴을 치고 죄인임을 고백한 더러운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나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는 것이 의로운 죄인입니다. 자기 공직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우상화하고 자기 교만한 이 정신적인 영적인 죄악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람 같고 의로운 사람 같지만 영적인 교만을 주님은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을 길렀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종처럼 살 필요가 있겠는가? 아버님을 섬기고 아버지 뜻대로 살 이유가 없다. 나도 주인으로서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밤낮으로 자기의 상속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11절로 12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주인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누어 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 포켓에 넣고 아버지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이 딸랐습니다. 주지육림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허랑방탕하고 기근에 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자원이란 끝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을 낭비하면 결국에는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지구에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의 자원, 공기의 자원, 자연 자원을 낭비하고 너무나 허랑방탕하게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요 지구 자원이 고갈되는 기근에 처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반드시 물이 부족하게 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물자가 부족해지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벌써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서 석유값이 천정 모르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허랑방탕의 뒤에는 반드시 기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기근이 다가와서 호구지책이 어려워졌습니다. 밥 먹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를 따르던 친구들 다 도망치고 자기를 우상화하던 여자들도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 사람에게 직장을 구하다가 구한 직장에 농촌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치는 일꾼은 가장 저급한 노동인 것입니다. 천한 노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별 도리가 없지요. 무능력한 독립과 주인됨의 비극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주인이 되어도 당당한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권세와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한 결과로 비극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를 배반하고 먼 나라에 와서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고 방탕에 지나여 죽게 되었으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으로 고용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가 고통의 극한에 처할 때 자기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자기 정신이 안 들지만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자기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정신이 들게 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회개하고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깨어지고 항복하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다스림에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사람이 낮아지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서 당당하여 나도 아버지처럼 주인 되겠다고 할 때는 아무런 지혜와 총명이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대 한 인기 가수가 대마초를 피우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3개월 동안 복역했는데 그곳에서 한 사형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형수가 어찌나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지 그 태도에 감동을 받아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 후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자 사형수는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다한 몫까지 일해주세요. 이 가수는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아주 착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침 착한 사람 나오라 해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를 만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으면서 점차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현재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형수가 구원받기 쉬운지 아십니까? 사형수는 사형 은도를 받고 난 다음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소망의 원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면 밖에 있을 때보다 예수 믿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감방에 갇혀있다 보면 자신에 대해 절망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건져줄 자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절망했을 때는 자기를 건져줄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수도 한창 인기를 얻고 활동할 때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다가 감옥에 갇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깨어지고 항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인간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 깨어지고 항복해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탕자도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헐벗고 굶주리게 되고 돼지의 지음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깨어져서 자기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디엘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자꾸 덮으면 언제고 덮은 것이 벗겨지고 죄가 백일천하에 드러나지만 자기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감추려고 덮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죄를 씻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어떻게 대해주었습니까? 아버지의 절대적인 무조건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그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할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채 만취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의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꾸짖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그 돌아오는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하며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3절에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에 대해서 너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했지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을 했지 고약한 놈아 꾸짖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 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끌어안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 있지 않아요? 이 찬송은 존 뉴턴이 작사했는데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대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으다가 배에 싣고 오면서 상어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산 노예를 던지면 상어가 그대로 삼키는 것을 보고 비명소리를 들이면서 그는 기뻐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파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아주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 본심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본심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이때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파도를 멈추어 주셔서 배가 파선을 면하고 불란서의 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회개하고 그 길로부터 맨발 벗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굳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여 그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과거를 주님께서 들추어내서 우짖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돌아온 탕자를 마음에 품어서 사랑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뻐 잔치까지 베풀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보십시다. 둘째 아들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의로운 죄인입니다. 왜 의로운가? 누가 보면 15장 25절에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할 동안에 마다들은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한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고 방탕하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살았으므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마다들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칭찬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의로운 죄인입니까? 자기의 공적에 잡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공적에 잡히고 자기 자랑에 잡힌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비판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고 아버지께 어마어마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고 착하게 살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동생에 대한 적개심,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을 하면 그 율법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의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 같고 다 쇠폐한 나무 잎사귀 같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디 보자.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보자. 야 인마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쇠폐한 나무 잎사귀 같은 놈이 무슨 잔소리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아버지 재산을 다 먹고 온 이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외적인 행위를 볼 때는 참으로 착하고 순종하고 좋은 아들 같았는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 동생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꽉 들어차 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탕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말아들은 공개된 더러운 죄인이고 둘째 아들은요, 맏아들은 의로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데리고 있는 두 아들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둘째 놈은 더러운 죄인이고 맏아들은 의로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죄인과 의로운 죄인 둘 중에 누구를 아버지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더러운 죄인은 아예 백일천하의 더러운 죄인이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깨어져서 무릎을 꿇었고, 의로운 죄인인 맏아들은 나는 의롭고 나는 충성했고 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는데 날 좀 보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반항하고 동생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품고 미워했었습니다. 그건 의로운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깨어져 회개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온 더러운 죄인을 자기 자랑과 공적의 자부심을 갖고 동생에 대한 비평과 적개심을 가지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반항한 첫째 아들보다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고 스스로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이름을 좀 잘 붙여준다면 의로운 죄인이죠. 그러나 백일천하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아온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성경 말씀이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진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르트는 그 어떤 위대한 지식보다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원하고 제사는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안경을 쓰고 이웃의 옷을 벗기고 핥히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그러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추스려주는 사랑의 행위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죄인보다도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서 내보내 주시고, 의로운 죄인인 바리새 교인은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십일조 다 드리고 나는 음란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방탕도 아니하고 토색도 아니합니다, 날 좀 보수하는 자기 자랑하고 오만하고 자기 우상화한 의로운 죄인은 의롭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보내버린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드린 성도였습니다. 안 믿는 죄인 아닙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은 정신적인 죄를 하나님은 육체적인 죄보다도 더 무섭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웃을 비평하고 판단한 그 죄를 백일천하에 드러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죄보다 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업적과 공적이 있다고 자기를 내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아들처럼 의로운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하는데 말하더라도 안 들어오지 않아요. 아버지와 사람들이 모여 너무 기뻐하고 둘째 아들이 승하게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는 그 잔치상에 의로운 죄인은 안 들어왔습니다.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저 더러운 놈들 모여서 잔치하는데 내가 들어가겠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구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버림당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화를 읽어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황새를 부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중에 좀 똑똑한 개구리 한 마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황새를 이용해서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새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황새님, 당신이 나뭇가지 한쪽 끝을 물고 내가 한쪽 끝을 물면 나도 하늘을 날을 수 있으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황새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뭇가지 한쪽 끝은 황새가 물고 한쪽 끝은 개구리가 물어서 황새가 싹 날아오니까 개구리가 나무에 달려서 확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 기분이 보통 좋지 않거든요. 개구리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땅에 모여있는 개구리 친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야 정말 근사하다, 정말 놀랍다, 저런 위대한 아이디어를 누가 내놓았냐. 그 날아가던 개구리가 너무나 자기가 자랑스러워서 내가 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입을 벌리자마자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서 박살이나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 안 했으면 끝까지 나무를 물고 있었으면 한 바퀴 돌고 잘 내려왔을 것인데 밑에 개구리들이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와 위대하다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 아이디어다, 그만 떨어졌어.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굉장히 마음에 감격을 느꼈습니다. 자랑 한마디가 자기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서 하늘을 날게 해주실지라도 자기 자랑 한마디면 그로부터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자기를 자랑하면 결국 개구리처럼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처럼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할 때 더 큰 죄인이고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고 죄인이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탕자 중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만 자기는 방탕하지 않고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는 맏아들 의로운 죄인은 멀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조건부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더 청명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설 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문둥이처럼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쇠퇴한 나무 잎사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으로 설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조건이 없습니다. 믿는 자, 남녀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믿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나니라. 어느 부흥집회에서 한 흑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죄의 굴레와 죄책감에서 해방시켰는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행동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회자가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간증해 주신 형제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인간이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까지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간증을 했던 사람이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다니며 죄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내가 노력했던 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다니는 나를 끝까지 쫓아다녔고 결국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이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은 죄 지은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죄 지은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포용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아들의 그름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할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랬다가 됐으니 잔치를 베풀어라. 조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자기를 의롭다 하고 의시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벽에 부딪히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한없으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랑시스코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 한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천국을 구경했는데 그곳에 크고 작은 보좌들이 쭉 늘어있는데 그 중에서 유달리 크고 화려한 한 보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이 보좌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치스코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프란치스코가 자기의 스승이지만 너무나 멋진 보좌를 보고 시샘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 프란시스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성 프란시스코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가장 큰 죄인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은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는 증식을 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네.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이야.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일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지. 프란시스코는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기독교 역사상 손꼽히는 선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히 하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되나요?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우리가 걸머질 수 있나요? 못 짊어집니다. 어린아이에게 배한 가마니를 걸머지라면 죽으란 말인 것입니다. 지게를 만들어주고 배한 가마니를 지게 싣고 어린아이 보고 치고 걸어가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 보혜사란 말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란 말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도와주시고 마음도 도와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생활도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다음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도와주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생각으로는 되지 행동으로는 안 되지 않아요. 성령이 왔어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이 매일같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 즉 거짓 하나님을 행세하고 자기를 우상화하여 자랑하고 죽여 세우는 의로운 죄인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 오는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고 오면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를 하나님 체하는 아담의 그 옛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거짓 하나님 행세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운 척하고 남을 비평하고 평난하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나는 의롭다. 정신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의로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도 외면하고 찬송도 외면합니다. 자기의 죄인됨과 절대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직 믿음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에 감격하여 뜨거운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천국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 자랑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 의로운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평론하고 짓밟습니다. 남의 일 벗기고 남을 핥히고 남에게 흑채를 하고 짓밟는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스스로 보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나 의로운 죄인으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리같이 둘째 아들같이 자기를 깨뜨리고 항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고 서투른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